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을 위한 제4회 시장군수협력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총 330km를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3조 7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데요. 이번 회의는 횡단철도가 지나는 12개 지자체 시장 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협력체 대표인 구본영 시장의 인사말과 추진 경과 보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과제 및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로 이어졌으며, 이후 협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12개 시군이 협력체를 구성해서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온 결과, 지난번 전체는 아니지만 1차 성문 구간 단지 31km가 포함이 돼서 그래도 그나마 시발점에 한 노력의 결과가 보여져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 지난 1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전체 구간 중 당진 성문 국가산단에서 예산 합덕까지 31km 일부 구간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과 함께 전 구간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12개 시군 협력체는 성공적인 건설 사업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12개 시군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모든 노력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